남편 흥선 씨는 요즘 들어 부쩍 소화불량 증세와 변비가 심해졌는데요. 지금 아랫배가 좀 아파가지고 소화제 먹고 소화제 뭐 별 효과는 없지만 그래도 먹고 그동안은 소화제로 간신히 버텨왔는데 이젠 만성이 돼버렸는지 도통 나아지질 않는데요. 가뜩이나 힘든 아내에게 미안해서 꾹꾹 참아보지만 남편 일이라면 모르는 게 없는 영혜 씨가 그걸 모를 리가 없죠. 우리 아빠 여기가? 아, 이쪽. 이러니 옛날 엄마 생각난 배 아프다 그럼 내 손이 이 약속이다 잘 그러셔 해봤어? 그럼 우리 엄마 꽤 잘해주셨어 어머님만큼이나 정성을 쏟는 아내에게 늘 고마운 남편 내가 자기 덕에 사오 그렇게 잘해 항상 살아 가고 싶대로 마음대로 가고 싶다고 마음대로 가지나. 그지. 아내의 고된 날들을 덜어주고픈 마음에 속에도 없는 말을 내뱉습니다. 그냥 있어. 속상하죠 뭐. 근데 이제 옛날에 비해서 지금은 마음도 많이 약해진 것 같고 몸도 약해지고. 요즘 들어는 뭐 살도 많이 빠지고 저기 하니까 이제 얼마 살지 못할 것 같은가 봐요. 이런 소리를 요즘에 자주 해요. 수진 아빠. 응? 나 밖에 좀 나갔다 올게. 뭐 어디 가? 아, 볼 일 있어가 잠깐 나갔다 올 테니까. 어, 그러시. 뭐 일 있으면 전화해. 응, 알았어. 갔다 올게. 다녀오시오.